밀양에 내려가셨는데 한 장의 사진이 저를 울리더라고요. 그 유족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그 지금 표정 있잖아요. 안쓰럽고 안타까워서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을 보면서 이런 화재가 계속 요즘 춥고 그러니까 전열기구 같은 것도 많이 떼고 그리고 공기가 건조하기 때문에 정말 범국민적으로 화재에 대한 경각심 절대 화재가 나면 안 된다 이런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좀 만들어져야 되는데 오늘도 보니까 뭐 물레동 시장에서 화재가 나고 뭐 등등 화재가 많이 나더라고요. 안전의식을 개개인이 갖도록 노력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가장 중요해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캠페인을 좀 범정부적으로 펼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무엇보다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이 규제가 완화됐던 측면이 곳곳에서 발견이 되잖아요. 제천 참사 때도 그랬고 이번 밀양 병원 화재도 그렇고 어쨌든 소방 당국에서는 발빠르게 대응을 했지만 스프링클러가 없고 그걸 포함해서 규제가 완화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사각지대에 놓여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민간에서 조사하는 방식을 좀 국가가 책임진다거나 아니면 지방자치 영역에서 책임진다거나 하는 시기에 지금 시대에 맞게끔 변화를 좀 꾀할 필요가 있고 어저께 저희 밀양 현지를 다녀왔는데요. 추미애 대표님 모시고 그 추 대표께서는 안전과 관련해서는 지나치다 할 정도로 재정을 투자를 해서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뭐 야당에서 뭐 문재인 대통령 사과 그다음에 청와대 내각 총사퇴로 말을 떠드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밀양 시민이 불난 곳에 와서 정치하냐라고 엄청나게 항의를 받고 이제 갔고 오늘은 또 홍준표 대표가 가니까 소방법 반대했던 사람이 여기 왜 오냐 그래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나왔던 모습을 보면서 높아진 민심, 민도를 일단 존중하면서 국회가 이번 6월 달 국회를 열어서 이 문제만큼은 정말 꼼꼼히 따져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또 제천 이어가지고 필로티 공법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수년 동안 규제 풀자 이야기하면서 건물 쉽게 짓고 빨리 짓고 싸게 짓고 부동산 뭐 이런 관련해서 뭔가를 부양하고 이 형태로 쭉 가져왔던 적폐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화재가 나면 애도하고 범국민적으로 이걸 수습하는데 앞장서야 되는데 바로 당일날 내려가자마자 정부 책임론들이 되니까 생각해보면은 그 모든 원인들을 제공한 건 사실 자유한국당 부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당장 대통령 사과하고 뭐 총사퇴하라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정말 분노스럽더라고요. 안 싸울 수가 없잖아요. 이제 싸움을 그렇게 걸어오면은 안 싸워야 되는데 싸우게 되는 거. 이런 거 갖고 저 얘기하는 걸 보니까 아유 참 뭐라고 평하기도 애매한 수준이에요. 맞습니다. 최소한 민주당은 야당일 때 그런 건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해서 이제 수습하고 그다음에 진상 규명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자를 처벌할 일이 있으면 처벌하고 그다음에 제도 개선을 하자라는 취지로 당시 집권했던 박근혜 이명박 정부가 했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협조 관계였던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얘기는 강조했죠. 그건 국민의 뜻이기도 하고. 근데 지금처럼 야당이 무분별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심지어 무슨 뭐 북한에서 온 그 점검단을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뭐 이렇게 불이 나게 했다는 김성태가 등. 그랬죠. 아유 참 듣기가 정말 이건 공해도군요. 공해. 김현 대변인의 어제 논평이 이거예요. 김성태 원내대표는 북한 현송을 뒤치다거리를 한다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며. 북한의 사전 답사팀 때문에 밀양 화재 참사를 막지 못했다는 망언을 했다. 이게 무슨 인과관계가 있어요? 불이 미리 날 것을 예상해야지만 이런 발언이 나올 수 있는 거죠. 현송호릭 다녀간 거는 이미 다녀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남측에서 이제 북측으로 올라간 시점이잖아요. 그런데 그 뒤치다거리 하느냐고 밀양 화재를 못 막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은 밀양에 저희는 이제 뭐 여야를 떠나서 좀 안전하게 가자고 하지만 지방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치 영역이고 공무원도 소방 공무원도 지방 공무원이고 도지사도 지금 공석이어서 부지사가 대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치 영역을 강화하고 강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뭐 변함없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생각인데 그리고 앞으로도 개헌을 그 방향으로 가자라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밀양을 포함해서 지금 55%밖에 소방 공무원의 그 인원이 5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원해야 된다라는 게 오늘도 또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의 주장,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주장대로라면 1차 책임은 그래서 어떻게 밀양시장이 머리를
숙이며 사죄를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그 경남도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정치인이 있는 거고, 도의원, 시의원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영역에서 1차적인 책임이 있고, 그다음에 나라의 책임은 사실은 우리 국민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대통령은 무한 책임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무한 책임을 지는 첫 번째가 그러면은 이것을 수습을 제대로 했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총리가 진두지휘하고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현장에 바로 내려가서 모든 동원 가능한 인력과 수단을 다 해서 빠르게 복구하고 그다음에 유가족 사망한 분 뭐 장례식장도 없어서 문제 있는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해결하는 게 이제 중앙정부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딱 한 몸이 돼가지고 이 문제는 해결하고 넘어가 주는 게 맞는데 어제처럼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대통령이 정말 유감에 유감을 표시하고 정말 참만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워하고 애통스러워하는 장면이 오늘 그 앞서 얘기했던 유가족 만났을 때 그 모습인데 정말 인면수심 같습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말들과 행동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갈등시켜서 그 틈새에서 뭔가 정치적인 이득을 보려고 하는 이런 야당의 물지각한 행태에 대해서는 저는 뭐 국민들이 준엄한 심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쇼토니만 혈안이 되어 있는 이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기본적 생명권도 지키지 못한다면은 정부가 아닌 것입니다. 그냥 가겠습니다. 아니 이 언니 와가지고 무슨 도 먹고 뭐 정치 못 먹고 뭐 그런 얘기예요. 네, 넣으세요, 넣으세요. 혼란자에서 무슨 뭐 청년청소 이야기 다 있어. 마시는가 지금요? 아니 발소리는 야당 대표님 마시는가 지금요? 예? 네? 정치하러 오세요, 정치하러 오세요. 소방법 반대했잖아! 소방법 반대한 사람이 여길 왜 와? 저 정치인들하고 방송할 때는 웬만하면 욕을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욕하지 마세요. 뭐 제가 하는 건데 뭐. 안 돼요, 그래도. 삐 처리할까요? 삐. 속이 터져서 그래. 우리 어머니 표현대로 하면 천불 난다 그러잖아요. 뭐 이런 XX들이 다 있어요. 정말로 우리 김현 대변인이 너무 분석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냥 한마디로 헛소리죠. 어떤 상황이 터졌을 때 무슨 책임의 소재나 또는 그것의 경중 또는 비중 어디에 더 많이 있느냐 이런 걸 물을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아직 그 시작도 아니잖아요. 우선 지금 당장 수습부터 해야 될 때인데 거기다 대놓고 택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거기에다 무슨 더구나 미리 막 그 머릿속에 그것만 들어있는 거죠.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게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현성을 뒤치다 거를 뭐 하느라고 했다는 건 본인의 머릿속에 있는 정치적 프레임을 전혀 얼토당토하는 장소에 가서 푸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아나키스트 같은 발언이죠. 지금 그렇죠. 시기에 총사퇴를 하라는 것은 그러면은 내각을 어떻게 구성하라는 거예요? 오늘 김현 대변인께서 너무 분석적으로 말씀하시는 아, 그래요? 거예요. 네. 아나키스트는 무슨 그냥 헛소리 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선동인데 어마어마한 네. 치졸한 선동인데 참 나쁜 네. 놈들이죠. 그래? 네. 진짜 욕하네 두 분 다 오늘. 네. 미래, 미래. 말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죽었는데 가서 저렇게 하는 게 저건 나쁜 놈들이지. 아, 시원하다. 아, 그 욕인가요? 아, 괜찮습니다. 놈자자는 뭐 아니, 욕도 아니, 아니죠. 뭐. 정말 나쁘죠. 저 밀양 화재 관련한 팩트 제가 몇 가지 읽어드릴게요. 밀양시장 박일호 자유한국당, 밀양 국회의원 엄영수 자유한국당, 경남도의원 밀양시 소속 두 명 모두 자유한국당, 밀양시 시의원 14명 중 12명 자유한국당, 밀양 소방은 지방직인데 지금 공석인 경상남도 관할이고요. 도지사 관할이고요. 다음에 소방 점검 자체 점검으로 규제 푼 거 이명박, 2018년 소방 예산 증대에 반대한 거 자유한국당, 그리고 지방직 소방 관련 전권과 책임을 가진 건 전 경남도지사 홍준표, 스프링클러 없는 건물 허가해 준 거 2007년 경남도지사 김태호. 소방직을 국가직 전환 막은 거 자유한국당. 이게 현실이에요. 이 시점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꺼낼 이유는 사실 없죠. 하는 것도 참 네. 민망한 얘기인데 오늘 하는 것은 너무하잖아요. 이게 첫날부터 가가지고 그 흐름이 있다고 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이 뭐 이제 비트코인이네 뭐 평창 단일팀이네 해갖고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하니까 일제히 총공세에 나서가지고 이제 헐뜯기에 좀 도가 좀 지나치다 보니까 오버하게 된 전 그런 그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발목 잡기가 하루 이틀에 벌어진 이야기가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 집권하자마자 흔쾌히 도와준 거 단 한 건도 없잖아요. 대선 불복입니다. 예, 네. 맞아요. 그런 분석적으로 안 했죠 이거는. 예, 예. 네. 저 사람들의 머릿속을 제가 요새 자신을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저 사람들의 머릿속은 발목잡기를 뛰어넘어서 사실은 지금 뒤집기를 꿈꾸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 지금 최근에 이제 여론이 좀 떨어진다 이것을 굉장히 호재로 보고 쫙 밀어붙일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홍준표 무슨 여섯 개를 건지면은 대표 물러나지 않고 살아남는다. 이것이 실현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지지율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저 지방선거에서 여섯 개를 건지고 그리고 본인들의 또 하나의 기대는 PK를 본인들이 지키고 그리고 개헌을 저지하면 그렇게 해서 6월이 끝나는 순간 바로 자기들 생각에는 일종의 발목잡기를 뛰어넘어서 목덜미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아마 제가 볼 때는 뒤집기에 들어서 연내에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가 주도하는 개헌으로 가려고 할 그러니까 겁니다. 그게 2000 사실상 권력 2015년도에 꿈꿨던 거잖아요. 2015년도에 국민의당이 만들어지고 야당이 분열하면 당시 새누리당이 일당이 돼서 주도하에 내각제를 개헌하면 그야말로 최순실 국정농단이 묻히고 그다음에 김기춘의 세상, 최순실의 세상이 될 거라고 보고 했던 게 그 작품이잖아요. 우리 김종인 그분이 가세하면서. 근데 그걸 국민들이 모르나요. 그 바보 같은 그렇죠. 꿈, 한 여름밤의 꿈에 지나지 않고. 한 가지 더 첨언을 하면 지금 이제 그 오늘 조선일보에서 우리 당의 표창원 의원과 최민희 의원의 트위터 활동에 대해서 고육책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고육책이 아니라 진실이죠. 아까 이제 앞서 푸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명박 정부 때 규제를 완화시키고 그다음에 안전 문제는 도외시한 채 발목 잡기, 야당 생트집 이제 이것 때문에 법과 제도가 그 불비한 거고 사고가 나서도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더 큰 참사로 번지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조선일보가 여전히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그 활동을 하고 있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흠집내기를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강력히 문제제기를 하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 어떨까요? 결국에는 자기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 또는 선거를 위해서 정부의 지지율을 끌어내려야만 되는 이 현실이 한 번쯤이라도 좀 그 협조해주고 최소한 나라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그 평창올림픽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올림픽 기간 동안만큼은 서로 간의 어떤 정쟁을 좀 자제하자 이런 제스처를 보내봐야 오직 선거에만 올인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망해야만 자기들이 집권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해자가 최근에 종교에 귀의를 해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간증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 예. 저는 회개는 피해자들에게 직접 해야 된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초의 공동체에 소속된 안태근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까지 함께 모시고 살던 외할머니가 교회에 다니셨던 것을 제외하고는 기독교와는 관련이 없는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저희 본가는 오히려 다른 종교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생각은 해보지 못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제가 교회에 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이렇게 세례를 받으리라는 것은 저 자신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졸업한 후 얼마 전까지 약 30년 동안 공직자로서 살아왔었습니다. 나름대로는 깨끗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오면서 공직사회에 적응을 해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상사들이나 동료 그리고 후배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인사 때마다 중요한 보직에 배치되면서 순탄하게 그렇게 공직 생활을 해왔습니다. 어리석게도 그 모든 것이 다 제 노력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뜻하지 않은 일로 본의 아니게 공직을 그만두게 되었죠. 제 주위에 많은 선후배 그리고 동료나 친지분들이 너무 억울하겠다며 같이 분해하기도 하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위로와 격려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겪는 과정에서 저와 가족들은 극심한 고통에 하루하루 괴로워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교회에 다니던 저희 아내의 손에 이끌려 함께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온누리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전혀 모르는 상태였지만 찬송과 기도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접하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져 내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저 혼자 힘으로 성취했다고 생각한 저희 교만에 대해 회개하니 저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바쁜 공직 생활 동안 전혀 돌아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고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면서도 감사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았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은혜를 끊임없이 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이 얼마나 마음고생 많냐고 묻지만 그러한 고난 또한 하나님께서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온 저에게 또 하나님을 영접할 기회를 주시고 저희 교만을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또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진정하게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니 처음 느꼈던 억울함이나 분노, 불안함도 상당히 사라져버린 후였습니다. 무직 아직도 불완전하고 또 죄 많은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터이라서 완전한 평안을 찾지 못했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이런저런 일로 불안해하기도 하고 과연 저와 저희 가정에 온전한 은혜를 내려주실까 하는 회의를 품은 적도 있지만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키우고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살려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 교만하게 살아온 죄 많은 저에게 이처럼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지난 2010년 서울 북부지검에서 근무하던 당시 이야기를 카메라 앞에서 꺼내는 일. 서지현 검사에겐 무엇보다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주위에서 피해자가 직접 나가서 이야기를 해야만 너의 진실성에 무게를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요. 그 이야기에 용기를 입고 용기를 얻어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고요. 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자책감.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 것은 아닌가. 굉장히 내가 불명예스러운 일을 당했구나라는 자책감에 굉장한 괴로움이 컸습니다. 이미 8년의 시간이 흐른 이야기. 서 검사는 그해 10월 어느 장례식장에서 일어난 일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사실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 여전히 떠올리기는 굉장히 힘든 기억입니다. 예. 옆자리에 앉아서 허리를 감싸안고 엉덩이를 쓰다듬는 행위를 상당 시간 동안 하였습니다. 안모 검사는 당시 법무부에 근무하는 간부였습니다. 그 자리엔 두 사람만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법무부 장관님이 앉아 계셨고 바로 그 옆자리에 안모 검사가 앉아 있었고 주위에 검사들도 많았고 그 손을 피하려고 노력을 하였지 제가 그 자리에서 대놓고 항의를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현실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고통의 시간은 길었습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이기남 장관이었습니다. 이 장관뿐 아니라 누구도 말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장관께서 이제 그분이 취해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내가 이놈을 수행하고 다니는 건지 이놈이 나를 수행하고 다니는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동료 검사가 게시판에 당시 일어난 일을 써 올렸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앞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음에도 누구 하나 말리지도 않았고 아는 척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성추행 사실을 꺼내는 것 자체가 검찰 조직에 누를 끼치는 것 아닌가. 망설이던 서 검사는 당사자에게 사과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저에게 그 연락을 해주겠다고 한 검사에게 최근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당시 사과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준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됐느냐고 물어보았더니 기억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돌아온 것은 사무감사와 유례 없는 인사 통보였습니다. 제대로 사건을 처리했는지 여부를 이제 감사를 하는 건데요. 제가 당시에 수십 건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예. 그 감사를 이유로 검찰총장 경고를 받았고요. 예. 검찰총장 경고를 이유로
통영지청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당사자는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 법무부에선 인사상 문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 검사는 이 역시 각오한 일들이었습니다. 예. 일단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부인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예.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인사불이익이라는 것은 검찰 인사가 워낙에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 세간의 비난도 오롯이 서 검사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검사들에게 남자 검사들 발목 잡는 꽃뱀이다.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서 검사는 검찰 내에 성폭행도 이루어졌지만 전부 비밀리에 덮어졌다고 폭로했습니다. 제가 그것은 피해자가 있고 예. 제가 함부로 얘기할 상황은 아니어서요. 물론 예, 예. 서 검사는 아직도 사과 한마디 없는 안모 검사의 태도를 예. 지적했습니다. 가해자가 최근에 종교에 귀의를 해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간증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 예. 저는 회개는 피해자들에게 직접 해야 된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서 검사는 사실을 폭로한 피해자가 피해를 입지 않고 당당하게 근무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며 피해자가 입을 다물면 검찰 개혁은 요원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범죄 피해자나 성폭력 피해자는 절대 그 피해를 입은 본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서지현 검사의 JTBC 인터뷰를 보니까 정말 안 됐더라고요. 시간이 좀 꽤 지나긴 했지만 그게 2010년에 일어난 일이죠.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정말 수치심에 어쩔 줄 모르고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했지만 결국에 검찰은 그거를 덮기에 급급했고 오히려 이 사람을 자천시키는 형태로 굉장히 인간적인 모멸감을 줬다 이거거든요. 네. 검사 정도라고 한다면 뭐 일반인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성추행을 당하고도 끙끙거리면서 말 못하는 검찰 내 조직에는 아직도 그런 문화가 남아있다더라까지 이야기되면 심각한 거 아니에요? 심각하고요. 여검사가 이렇게 당할 때 그러니까 검찰청 내에 그 공무원들 있죠. 여성 공무원들. 그분들은 어떨까?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검찰청 직원은 그나마 우리 사회에서는 여성이 검찰청에 들어갔다 그런 검사든 일반 공무원이든 출세한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수없이 많은 힘없는 여성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무슨 일을 당하고 계실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진짜 속이 상했습니다. 어제 JTBC 뉴스룸 보다가 우는 여성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저도요. 중학교 아주 어렸을 때부터 당했던 성추행들이 주마등처럼 쫙 되더라고요. 그때는 성추행인지 뭔지 몰랐지만 지금도 그런 거 기억나는 거 있잖아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때 이런 일이 있었고 내 친구가 이런 일을 당해서 울었는데 우린 의미 모르고 막 넘어갔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저도 주마등처럼 쫙 이렇게 스치던데 많은 여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잃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많이들 겪고 살았구나.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미투 운동이 시작돼야 되겠구나. 본격적으로. 저도 이제 뭐 이런 쪽 개념은 좀 있다고 자부해요. 뭐 관련한 일도 한 적이 있고요. 그런데 정말로 딸아이 한 명 나보니까 그게 골수에 뱉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관계에 있어갖고 당하는 사람이 내 딸이거나 내 동생이거나 내 엄마이거나 내 아내이거나 이렇게 생각해보면 여성 자체를 그렇게 어떤 권력적 관계에서 느끼는 사람은 엄청나게 수치스럽거든요. 근데 그게 수치심이 상대방이 진정한 사과를 하면 어느 정도는 풀려요. 그런데 권력을 억압하고 좌천시켜버리고 말 못하게 하고 이 권력적 관계를 그게 좋아지기는 그냥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여기서 등장하는 서지현 검사하고 또 여기 관련한 임문정 검사도 있고 그리고 안태근 검사 그리고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 이렇게 연결돼 있어서 뭐 이 거리에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근데 임문정 네. 검사는 말하자면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늘 그 검찰청 내 곳곳에서 노력한 분 같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니까요. 거의 막 막말 사태질에 욕도 엄청 들었을 거예요. 네, 그럴 것 같고 저는 푸나님이 지금 딸을 낳으니까 그 말이 너무 공감이 가는 게 우리 집에서 오랫동안 같이 사는 우리 남친이요. 우정의 단계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둘째를 마흔에 낳았는데 딸 낳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딸 낳으면 자기 얼굴 닮을까 봐 그런가.
그랬다가 혼도 났거든요. 왜 그래? 막 이렇게. 의원님. 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제일 싫어, 진짜. 제가 어떻게 얘기했죠? 까먹었어요. 이거 편집해 주세요. 자기 닮을 까봐. 편집해 주세요. 그런데 그래갖고 제가 어느 날 물어봤어요. 느낌으로 저는 딸임을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둘째를 가졌을 때 인형만 보이고 예쁜 여자 옷만 보이고 그 길거리에 가도 여자애만 눈에 들어오고. 그게 있어요? 아,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다들 아들 같다 그랬는데 저만은 딸이라고 확신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아무래도 딸 같다고 얼마나 좋냐 그랬더니 이 험한 세상에 걔를 어떻게 키우냐고. 아이고, 그건 또 그러시다. 바꾸면 되지, 세상을. 아니, 그러니까 비슷한 마음이죠. 정말 애틋해서. 그러니까.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씩씩하게 키웠어요. 태권도도 시키고. 예. 그래서 아주 씩씩한 딸로 컸죠. 세상은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중심을 잡고 헤쳐나가면 바뀝니다. 아, 그럼요. 그리고 그 바꿔나가는 그 의미로 우리 인생을 사는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다 갖춰진 세상에서는 어떤 의미가 또 얼마나 있을까 싶어서. 자, 알겠고요. 국민의당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야기 별로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인기 아이템이라.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 여기도 좀 웃기는 게 국민의당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은 사실 합당과 분열 과정에 못 보던 사태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있거든요. 그래서 인기가 있다며요. 이쪽에 관심이 많다 이런 것보다. 게다가 새벽 6시에 무슨 전당대회를 한다면서요. 뭐 이미 다 우리 방송으로 나간 이야기인데. 얼리버드 신드롬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보고 있으면은 재밌는 정치 쇼를 보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이게 그 인기 있는 아이템이에요. 그래요? 너무 웃기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를 너무 의식을 안 하는 것 같아, 관객들을. 그냥 막 하시는 것 같아. 아니, 관객을 의식할 짬이 없는 거예요. 아, 그쵸. 네. 네. 너무 급해서. 너무 네. 급해가지고. 근데 지금 이제 이야기 핵심은 쉽게 이제 정리가 되겠네요. 민주평화당의 20명이 만들어지느냐 말이야. 아, 만들어지죠. 사후에라도. 네, 사후에. 그거 왜 그렇게 되냐면, 지금 중재파라고 나오는 분들 있잖아요. 중재파 다섯 분이에요, 대개. 그런데 이 중재파 다섯 분이 어디서 당선된 분들인지가 중요해요. 호남? 네, 한 분 한 분 보세요. 박주선, 김동철, 조승용, 황주홍, 이용호. 다 그러네. 다 호남이잖아요. 지금 이분들이 하고 있는 건 일반적으로, 뭐 이분들이 뭐 다르실 수도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몸값 올리기에 정통 코스를 가고 계신 거예요. 그것도 있고, 하나 더는 박주선, 김동철, 조승용, 황주홍, 이용호가 대부분 다 지도부에 있었는데 안철수하고 일단 가까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장 안철수를 버리지 못하는 듯 그런 저는 그런 인상 보거든요. 네, 그게 뭐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김동철, 뭐 황주홍, 박주선, 이용호님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기반이 호남이 아니라면 되게 이 방정식은 단순해요. 그런데 호남이기 때문에 이 방정식은 막 복잡하게 보이죠. 그러나 뻔해요. 그러니까 몸값 올리기가 정치인들은 아주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중립파에 있는 이 다섯 명 빼고 현재 호남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이 안철수 편인 경우는 김관영, 권은희, 송기석이었는데 송기석 의원이 약간 흔들린다면서요. 요즘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민주평화당 쪽 20명 넘는 건 시간 문제더라고. 안철수의 비서실장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면은 정치적 거취가 이제 확실해지는 느낌이고 문제는 재밌더만요. 민주평화당이 20석을 확보하게 되면 원내 교섭단체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버리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과반을 딱 채워주는 부분. 그렇죠. 그러면 안철수, 유승민 이렇게 노력해서 이게 그런 말이 있어요. 제주는 뭐가 부리고 늘 여우가 다 가져가는. 20석 대 28석? 28석이죠. 네. 그러면 안철수의 존재 가치가 확 떨어져 버리는 부분. 네. 그렇게 되는. 이게 그러니까 코미디고요. 뭐 아침 6시에 전당대회 하고. 아니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 권은희, 김관영 참 마음이 요즘 복잡할 것 같아요. 이분들도. 나는 권은희 씨에 대해서는 좀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그 댓글 사건 이후에 네. 이쪽 분들이 권은희 응원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제가 듣고 있기에는 권은희 씨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 당시 안철수 대표가 나름 좀 특별히 보살폈다 그럴까 관심을 보였던 부분이 있나 봐요.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일반적인 민심을 이렇게 못 읽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국회의원 나오는 것도 좀 그렇긴 했지만 그 당시에 시기가 너무 빨랐죠. 그렇지만 여기서 범국민적으로 관심을 받았던 그 한 상징적 인물이 달랑 어떻게 작은 어떤 사람에게 속해가지고 간다는 게 자기 정치 생명을 너무 빨리 단축시킨 이런 당견들을 보고 있으면 주위에 그 측근들이 누군지
욕 좀 해보고 싶은 바로 그런 인물이에요. 근데 뭐 여성이기 때문에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예측할 수 있는 이 오인방의 행보는요. 일단 무소속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일단 그러겠죠. 네. 일단 남아있다가 결국은 이제 민주당으로 오려고 하는 노력도 약간 하겠죠. 그러다가 반통합파라고 불리는 쪽으로 갈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승용 의원 같은 경우는 전남도지사 또 나가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가능성 없는데 뭐 근데 그래 봐야. 네, 그렇더라도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도전하는 프론티어 정신이 아주 강한 게 정치인들이거든요. 박지원 의원하고 서로 이렇게 뭔가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지금 남아있는 이유가 저는 거기서 찾아지거든요. 지금 남아있는 건 사실 바국당으로 하기로 했던가요? 바른국민당인가요? 명칭이? 하기로 한 건 아니고. 그게 1위라고 했죠. 바른국민당. 아마 며칠 후에 당명을 확정한다 그러는데 네. 국민 공모를 했더니 바른국민당이라고 1위였죠. 저는 제가 예전부터 했던 게 국민바른당이거든요. 국민을 발라버린다. 아이고 참. 그래서 바른국민당으로 간다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론조사 결과 그 바른국민당이 창당을 하면 자유한국당을 제끼고 1위라는 내부 여론조사잖아요. 그렇죠. 국민의 당이 네. 의뢰한 네.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 그 이후에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응답을 안 하시던 보수, 샤이 보수층이 우리가 보기에 보수의 적자는 아무리 홍준표 대표 체제라도 자유한국당이야. 왜냐, 대표는 바꾸면 되니까. 예, 네, 그렇게 의사표시를 조금씩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플러스에서 뭐가 있냐면은 바라보는 관점이 약간 좀 다를 수 있는데 유승민 배신자론과 네. 맞물려가지고요. 안철수는 민주세력이라고 생각하는 저쪽 분들이 입장에서 보면 유승민도 변절하는 거거든요. 네. 그쪽 지지가 빠져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어, 그럴 수 네.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아주 정치를 되게 한편으로 희화시키고 한편으로 역동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지금 흐름입니다. 이게 되게 개혁 쪽에서 통합 논의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명분이거든요. 그렇죠. 안철수의 대규모 징계가 보는 코미디 있잖아요. 네. 사고는 자기가 쳤어. 그게 반발하는 사람들을 먼저 징계할 건 아니거든요. 네. 중재파가 좀 깝깝해하고 안철수에게 답답하게 느끼는 부분이 정말로 당신은 통합 작업 이후에 당대표 내려놓겠다고 했으면 네. 한 발짝 빨리 내려놓고 명분을 줘야 당 만들려고 나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멈칫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안 해. 그 명분을 안 주니 반대쪽 사람들은 세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밖으로. 그건 당연하죠. 제가 보기에 유승민 대표와 안철수 대표 간에는 계속해서 유승민 대표 쪽에서 누구누구는 오지 마라 이런 시그널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안철수 대표는 그것을 수용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잡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안철수 대표가 잡으려고 뭐 애를 쓰는 건 그 다섯 명. 그건 참 이게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된 적나라한 현장이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속마음이 뭔지를 아주 지금 너무 창피하게 보여주는 그런 건데요. 통합개혁신당 쪽이 교섭단체를 못 만들게 하는 게 지금 안철수 대표의 최대 목표가 되어버린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의 착각과 저의 분석을 좀 더해드리면 안철수는 지금 마이너스의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의 선. 혜성같이 나타나서 등장했을 때 국민적 지지율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그거를 까먹고 까먹다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대표를 하면서 또 거기서도 적응을 못해서 당을 뛰쳐나오면서 자기 본인 입장에선 한 40석 총선에서 얻은 게 굉장한 정치적 혁명이라고 착각하는데 사실은 자기 정치적 위상을 100석 이상의 거대 정당에서 40석 밑으로 떨어뜨린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쪼개기 쪼개기를 가고 있어서 근데 본인은 그게 자기가 승부사? 이렇게 착각을 한다면서요. 계속해서 말하는 워딩들을 보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마인드예요. 그 많은 국회의원들이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새정치민주연합이라고 국회의석 달랑 한 명 있었던가요 당시에? 그거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통합이라고 하고 공동대표로 만들어줬을 때 그건 아니 일종의 로또 같은 거였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선 이후였으니까 예, 제1야당에 대표를 맡겨주고 한다는 거 그걸 잘 이용하지를 못하고 안에 적응 못해서 결국은 뛰쳐나가가지고 40석 정당 만들고 또 쪼개고 쪼개고 이게 뭡니까 이게. 그리고 유승민 대표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35석으로 시작했던가요? 그거 다 줄어서 9석 된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기 한 플러스라서 저렇게 하시나? 어쨌든 마이너스 지도력 마이너스 리더십을 가진 유승민
안철수 두 명이 지금 통합을 한다고 하니까 이게 분열의 통합이 되고 있는 건데 저는 안철수의 40석을 어떻게 보냐면요. 총선 때 국민들이 이렇게 보면 어떤 정치인이 이 큰 역사의 흐름에서 무슨 역할을 하잖아요. 중요한. 반드시 보답합니다. 그 과거의 행동에 대해서. 맞습니다. 그 과거의 행동에 대한 보답이 40석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안철수의 그 40석은 그때 안철수는 그 40석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진짜 그 40석을 기본으로 다른 정치를 했어야 되는데 호남 구태 정치에 매몰되고 문재인 흔들기 정치에 매몰돼서 뭐 지금 점점 줄고 있는 그런 형국인 것이죠. 안철수 씨의 최대 단점은요. 객관화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엘리트 왕자 딱 그 느낌이 그 양반으로 내 자리 한번 바꿔보고 싶어. 안철수의 새가 날아든다 하고 저는 너무 안 어울려요. 안철수의 새가 날아든다 그러니까 갑자기요. 네. 이게 진짜 철새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치인들의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네. 나 안철수 칭찬했을 거예요. 잘했다면. 근데 홍준표나 안철수는 너무 그 오랜 시간의 적폐스러움의 답습 같은 거예요. 정치인이 스마트해지려 그러면 진짜 노련함은 그런 거거든요. 우선순위가 우리나라가 잘되게 하는 거야. 두 번째는 그런 과정에 교묘하게 자기 이익도 챙기는 거예요. 네. 근데 정권이 잘되는 꼴을 못 봐. 그러면 이미 거기에 70% 까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네. 관점이 없어. 내가 지금 국민의당에 안철수라 그러면요. 상황이 엄청 바뀌었을 거야. 아마 지금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한 30명은 와 있을 거야. 그런 비슷한 바램을 안철수 대표가 가지고 있죠. 아, 이거 참. 바른 국민당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민주당 의원 중에 탈당하고 바른 국민당에 합류할 의원이 있다. 자유한국당에서도 온다. 뭐 이렇게 착각을 네, 하는 네. 거예요. 웃기고 자빠졌네. 왜냐하면 이게 그 정치라는 게 주류 편입의 심리라는 게 있어요. 일반 국민들도 드라마 별로 재미없는 거 보고 있는데 한 드라마가 그 슬빵 슬기로운 감방생활처럼 뜨잖아요. 그러면 보다가도 위쪽으로 옮겨와.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양당제가 유력할 수밖에 없는 게 거대 정당에서 하고 싶어해요 사람들은. 그리고 사표 방지 심리는 우리가 너무 이야기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정당은 새를 불려서 정말 키우는 것까지는 할 수 있지만 작은 세력에 어떤 사람들이 달라붙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여기서 흔히 문재인 대통령을 정치 몇 단, 정치 9단 이런 말 안 하잖아요. 다들 문재인 대통령을 정치 초보라고 생각하잖아요. 지금의 안철수의 위기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이 안철수의 호남 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린 거예요. 호남인의 마음을 송두리째 가져옴으로써.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심 정치가 통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진심 앞에 당해낼 그 암수, 꼼수는 없는 거죠. 안철수의 위기는 지지기반 붕괴의 위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청년 무당파층이 안철수에게서 등을 돌리고 지역기반도 없고 예, 호남도 무너지고 그러니까 기반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 국민의당 39석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안철수라는 거죠. 제가 알고 있기에요. 민주평화당 쪽 국회의원들이 우리 방송을 엄청 많이 들으시더만요. 맨날 아, 그래요? 거의 매일 안철수 까는 방송을 하거든. 근데 박지원 의원님은 새날에 안 나오시나요? 한번 초대해 해보려고 그래요. 아, 예. 저게 적은 동지잖아요. EJ. 자, 이런 관점에서. 이게 뭐 정치적으로 중요한 흐름을 갖고 있어서 안철수에 관심을 갖는다기보다 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오늘이 처음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악인의 말로 관점에서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악인이에요. 아니, 대선 조작 같은 거 순진한 얼굴로 그렇게 해대고 있었잖아요. 우리 초딩이라고 말하면 오히려 순진하게 보는 건데 예. 악인의 말로 저는 보는 것 같습니다. 악인.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본인이 해명하십시오. BBK라는 수사 자문회사를 설립을 하고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자, 지금 국회 이야기를 잠깐만 할게요. 임시국회가 오늘, 방송은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열리거든요. 이 기간은 아마 이제 평창올림픽과도 같은 기간에 겹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화재에 관련한 오늘 당장 처리를 한다고 그러고요. 여론이 빗발치니까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개헌 부분은 자유한국당은 못하겠다. 2월 달에. 그러니까 여당 쪽에서는 이 단계로 하자. 꼭 권력구조 개편 안 해도 되니까 다른 기타의 부분들을 먼저 집어넣고 다음에 권력구조 바꾸면 된다 하니까 이게 개헌 논의를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지금 개헌 특위가 가동되고 있긴 한데
그런데 계속해서 약간 좀 보이콧을 놓는 느낌으로 안 하려고 하니 문재인 대통령 발 개헌이 나올까봐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약간 선수를 쳐서 뭔가 또 하려고 하는 느낌, 그 상태가 계속 공전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87년에 정말 전 국민이 거리로 나오게 된 계기, 4.13 호언 조치예요.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하고 있는 게 이게 호언 조치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현재 헌법 옹호 세력, 그 이꼬르 제왕적 대통령제 옹호 세력, 호언 세력이 된 거예요. 그리고 반개헌 세력이 된 거예요. 자유한국당이. 그러니까 1987년에 전두환의 대응을 보는 듯한 아, 기시감이 있습니다. 개헌을 놓고. 호언 철폐. 적폐타도. 그렇죠. 지금 그렇게 바뀌었어요. 네. 근데 계속 이런 식일 거 아니에요. 저는 홍준표나 이런 사람들이 전향적으로 바꿔서 2단계 개헌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지방선거 유리하고 불리할 게 뭐 있죠, 이게? 아, 유리하고 불리하고 있죠. 왜냐하면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50%가 되기가 어려워요. 예, 그리고 대개 그럼, 투표율이. 그러면 투표율 문제라는 거예요? 국민투표. 그럼요. 어. 국민투표 하게 되면 지방선거 투표율도 올라가고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확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개헌안 찬성과 1번 내리투표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관점이 아니고 투표율 때문이다. 투표율이에요. 아. 투표율. 그래서 개헌은 대개 투표율이 70% 넘어요. 근데 70%가 나와서 나 개헌만 투표하고 지방선거 투표 안 할래 이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개헌하고 연관해서 만약에 투표한다면 저는 지방 내년 아 올해죠. 올해 지방선거 투표율은 뭐 사상 최대가 될 거라고 봐요. 이 지점이 자유한국당으로 하여금 지방선거와의 동시 개헌 국민 투표를 반대하게 만드는 키포인트죠. 근데 저는 반대로 봐요. 그러니까 개헌 국민 투표는 투표율에 영향을 끼치기 전에 많은 국민들이 이날만을 기다려왔다가 지금 일단 지방선거고 그다음에 총선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상 최대인 건 국민투표랑 상관이 별로 없어도 그 정도 될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아, 지방선거 투표율이? 그거는 뭐 굉장히 고무적인 건데 그게 이제 지금 약간 우려되는 건 20, 30대가 지금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 60대는 투표율의 변화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지금 20, 30대가 조금 동요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분위기가 문재인 대통령 70% 지지율로 쭉 가면 지방선거 투표율이 한 60% 될 게 지금은 한 50%대로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감에 의한 발언을 감히 해보는데요.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내각제 개헌에 합의하면 뭐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 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이걸 홍준표 대표가 또 부인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건 뭔가 자유한국당 내에 개헌에 관한 콘크리트 호언 태도가 조금 균열이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홍준표를 좀 잠깐만 얘기해보자면 최근에 거의 당에 있는 사람들을 협박하더만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끝나도 내가 당대표 그만두는 일은 없어. 당신네들 지방선거 잘못하면은 국회의원 선거 공천 안 해줄 거야 이렇게 막 협박을 하더라고요. 대놓고. 6개 지방자치단체 시도지사를 네.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그 말의 의미는 그게 지더라도 내가 나 그만두는 일이 없어도 들렸고 어떤 경우에는 그게 지는 일이 없어도 들렸는데 그 태도가 난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게요. 이게 안철수도 그렇지만 홍준표도 보면 그래도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쪽 세력들도 어느 정도는 그 민주주의적 서향을 좀 갖고 정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정당 대표라는 걸 하게 되면. 근데 마치 그 제왕적 총재 개념으로 자기 당 국회의원들을 막 억압하는 게 보여요, 이제는. 뭐 유해 잘라내듯이. 그런 걸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결국은 빨리 망했구나, 라고 느끼는 게 그거 못 견디거든요, 이제. 근데 너무 다행인 것은 푸나님의 그 생각을 일반 국민들도 많이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정말 골수 지지자신 분들도 홍준표는 너무한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홍준표 이후에 자유한국당의 정상적인 대표를 그리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홍준표는 좀 열등감과 피해의식이 떠어 있어요. 너그럽게 뭔가를 갖지를 못하고 일단 개파도 없지. 대표라고 하나 있기는 해. 그래도 목소리 막 커. 막말 수준의 말을 쏟아내는데 지원사격하는 일단 국회의원들이 없고요. 고립된 섬처럼 느껴지고 그 상태에서 자기가 현역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자기 피해의식과 열등감 발현으로 계속 자기 당 사람들한테 막말 비슷한 형태가 가고 있어서 자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표가 되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 플러스 1이거든요.
대표가. 뭡니까? 첫 번째가 마이크입니다. 마이크. 그러니까 마이크를 지금 10분 활용해서 지금 홍준표 대표에게 모든 초점이 몰리게 말을 하세요. 그게 막말이건 저주의 발언이건 간에. 그리고 요거를 보고 그대로 이제 쫓아하는 느낌을 주는 분이 김성태 원내대표예요. 그러니까 대표와 원내대표가 가장 중요한 게 마이크를 장악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는 돈과 조직이죠. 근데 돈은 사실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이거야말로 선관위에서 지원되는 국고 보조금이 다 요목이 있고 정말 한 푼도 제대로 쓸 수 없, 그 마음대로 못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돈은 별로죠. 뭐 한 2천만 원 대표가 쓴다고 해도 뭐 더 이상은 곤란하니까. 그 다음이 조직 장악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사권을 가지고 친박을 괴멸시키겠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친박도 많이 홍준표 대표 쪽으로 줄을 선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핵심이 마이크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자유한국당에 기억나는 사람이 전 딱 세 명인데. 홍준표, 김성태, 장제원. 그러네. 마이크. 세 명만 하고 있네. 예, 마이크. 아, 아. 예. 지금 세월호 특조위 방해에 관해서 김영석 해수부 장관이나 그 차관도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 일단 이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고 싶어요. 박근혜 정권 때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청와대의 해양수산비서관으로 있던 사람이 바로 김영석이에요. 그 김영석을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있던 바로 그 밑에 차관으로 내려보내요. 그 수습을 위해서. 그리고 이주영이 해수부 장관을 그만두고 김영석이 장관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해수부를 장악할 수 있는 통로를 일단 확보한 거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김재원, 조윤선, 이병기가 해수부 특조위 방해에 사실상의 컨트롤타워였다는 게 요즘에 나오고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조윤선이 뭐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때 일단. 정무수석이었나? 네. 네. 이 사람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세월호 특조위를 부단히 방해했다는 건데 김재원은 정말 악랄하지 않습니까? 김재원은 그때 원내수석부대표였죠. 세금도둑. 네. 원내수석부대표고 조윤선은 정무수석이고 이병기 비서실장. 그러니까 맞네요. 뭐. 그 셋이 방해하려고 마음먹으면 셋이 하는 거. 그러니까 이병기 실장이 컨트롤타워였을 테고요. 방해의 컨트롤타워. 그다음에 주로 행동을 하는 거는 정무수석이에요. 조윤선은 그 정무수석으로서는 사실 안 맞는 캐릭터 아닐까요? 안 맞는 캐릭터인데 시키는 건 했나 보죠, 뭐. 시키는 거. 그 당시, 비서실장이 시키는 거. 당시에 새누리당 의원들 만나는 정도. 그렇죠. 저도 만났다고 말씀드렸죠. 만나신 적 있으세요? 저희 사무실로 찾아왔었어요. 의원회관 501호. 아, 어떤 뭘 협조 부탁한다고? 아니, 그 몰래카메라. 아, 그 건으로? 네, 그 몰래카메라 폐기할 테니까. 뭐. 더 이상 뭐 언급하지 말라고. 그런 거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니까 실장님도 최민희 의원님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하실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뭐 그렇게 얘기해서 말 되게 어렵게 해서 지금 기억나는 게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폭로를 하시니까 실장님께서도 어떻게. 그래서 그때 제 느낌은 아, 이분이 박근혜의 정무수석이 아니라 김기춘의 정무수석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병기 실장이 총지휘를 하면 정무수석이 그렇게 시키는 대로 만나고 그럴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김재원 수석, 그때 수석부대표거든요. 자유당에. 이분은 뭐 아주 자체 발광형이세요. 뭐 그렇게 생기셨잖아요. 네. 네 막 아주 막. 네. 이분도 저한테 제가 몰래카메라 폭로하고 필라테스 폭로하고 침대 세계 폭로하려고 막 준비할 시점에 이분도 저한테 전화했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만나서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조윤선에게는 또 하나 혐의가 또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 의원님이 그때 조윤선이 찾아왔을 때 당신은 앞으로 3, 4년 후에 감옥에 갇힙니다. 라고 예언을 했어야 됩니다. 좋까 해가지고 판사분이 여성분이셨고 공판검사도 여성분이셨고 제 변호인이 그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성인데 이 세 분이 이제 좋까 그 자기는 평생 써본 욕이 아니라고 해서 전날에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좋까 해가지고 요미 꼭 고소고발 당하고 싶거든요. 이명과 박근혜 둘 중에 한 사람한테 하고 되고 싶은데 박근혜 이제 불가능하잖아. 남은 게 이명박 얼마 안 남아서 빨리 해야지. 아니 근데 사실은 우리 김종수님이나 우리 주기자 형이나 정봉주 의원까지 다 뭐 고소당해서 재판 서고 또 감옥 가고 그랬는데 저는 항상 뺐어요.
멘트량이 적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변희재가 그 비밀을 얼마 4년 전에 썼는데 뭐라고 했냐면 총선 승리 기여 때문에 제가 2012년 새누리당 총선 승리에 기여했다고 특전으로 저를 빼준다고 한번 그 사건이 있지는 않았었나? 뭐 욕설했다고? 그래. 아, 그건 한마디로. 이제, 그건 이제. 부디 조카세요 했다가. 네, 부디 조카세요 했다가 이제. 어떤 내용인지 얘기 좀 해. 이제 누군가가 와서 이제 자기 기독교인이라고 당신을 악의 구렁텅이에서 뭐 빼주겠다고. 그래서 부디 조카세요라고 썼죠. 근데 이 사람이 저를 고소한 거예요. 고소를 했는데 제가 끝까지 그 저기 검찰 소환을 거부했거든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포획되고 뭐 그런 일도 있었고 집안에 멧돼지야 포획되게? 그래서 뭐 큰 사건으로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잘 안 됐어 이게. 네. 뭐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그 검찰이 사실 이거는 약식 기소할 문제인데 그렇죠. 벌금으로 우와. 그냥 끝낼 벌금 문제인데 벌금 50만 원 이렇게 약식 구형하거나 정식 기소란 거야. 정식 기소. 그래서 무죄로 났던가? 정식 기소 아니 1심에서 제가 이게 재판이 말이 되냐라고 뻑이다가 이제 100만 원 벌금형을 받았어요. 그래서 큰일 났다 해가지고 이제 2심 가가지고 뭐 하여튼 적극적으로 저 재판에 임했는데 그날 아주 재밌는 풍경이 판사분이 여성분이셨고 그 공판검사도 여성분이셨고 제 변호인이 그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성인데 이 세 분이 이제 조카 부디 조카세요 하셨습니까? 네. 예. 아, 그건 녹음을 했어야 했는데. 예. 이재정 변호사가 우리 그 자기는 평생 써본 욕이 아니라고 해서 예. 전날에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좋까 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벌금 20만 원인가 30만 원에 선고유예. 그러니까 벌금 안 내도 되는. 다음 주에 저희 선고가 있는데 중요한 재판 선고가 있는데. 그거 한 6년 괴롭힘 당했는데. 6년. 아직 1심이에요. 그때 당선된 사람들 임기 다 끝났어요. 우리만 끌려다니고 있어, 아직도. 자, 불평 무만 그만하고. 아, 이번 주는 지난주에 이어서, 얘네들 이제 여론 공작에 본격적으로 돌입했거든요. 올해 들어서. 그동안은 무슨 그 전국 타령하고 기존의 방식대로 하다가 이게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깨달아서 제가 보기에는 매우 일사불란한 하나의 체계로 게다가 국정원 심리 전단 수준으로 계층이나 연령을 세분화해서 타겟을 나눴어요, 보니까. 20, 30대 때릴 거, 뭐, 또는 뭐, 직업군을 때릴 거, 자영업자를 때릴 거, 그런 이슈를 다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올림픽이 시작되고 이 분위기를 쭉 가버리면 그 다음에 지방선거예요. 뒤집을 수가 없는 거야. 사실 국가적인 행사 그리고 특별히 스포츠로 성과를 내지 않습니까? 이거는 대통령 지지율에 무조건 플러스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대단한 위기감을 가졌단 말이죠. 안 그래도 60-70%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 이게 굳어지는 거. 이대로 쭉 지방선거 가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 문재인 정부도 방심했어요. 워낙 그 큰 이슈, 좋은 이슈, 호재가 등장했기 네, 때문에 예, 남북 대화라든가 사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 전쟁 난다고 막 지랄지랄 했잖아. 그럼 엄청나게 반겨야 되거든요. 엄청나게 반겨야 하는 뉴스 본 적 있어요 지금? 최근에? 없어요 다. 그 조중동이나 YTN이나 연합 혹은 포탈, 알바단 그리고 자유한국당 다 합쳐가지고 일사불란 하나의 체계로 일사불란하게 잘 때리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타겟별로 잘 때리고 있는데 예를 들면 20, 30대는 비트코인 뭐 단일팀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이거 전부 사실 한나라당 시절에 했던 거거든요. 자기들이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자 어떤 식으로 하냐면 봅시다. 치밀하게 준비했어요. 원래는 이거는 지금 단일팀이니 뭐니 하는 거는 한나라랑 2011년에 자기들이 만든 법에 써 있는 거예요. 단일팀 만들고. 네. 특별히 평창 올림픽은 단일팀 추진하자고. 법을 만들어 놨어요.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때 지금 자유한국당이 만드는 법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기들이 만든 법이거든요. 그리고 누가 했냐면 권성동이 발의했어요, 그때. 이 법안을. 특별법 제정해서 단일팀 만들자, 뭐, 지원법 만들고, 이 특별법 만들었다고, 그때.
당시 이제 당연히 그 야당인 민주당 쪽은 당연히 합의해 줬죠. 이 법이 걔네가 발의하고 걔네가 통과시킨 거예요, 그때. 그거 법안에 의거해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단일팀 만들고. 다 법적 근거하에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염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경원 의원도 그러기 위해서 우리 스페셜 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본인도 이런 노력하고 있었어.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참가할 수도 있겠네요. 새누리당 의원들이 인천 아시안게임 축구 결승전 북한과 일본 몇 년 전까지 이랬다고 다. 누구를 응원했을까요? 박상현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통일경제교실과 초재선 의원 모임인 아침소리 소속 의원 20여 명이 여자축구 결승전에 진출한 북한팀을 응원하기 위해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의원들은 우리는 하나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현수막을 들고 북한팀의 승리를 외쳤습니다. 북한 여자 응원단 방문 취소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달래기 위해 응원단을 만들었다며 의원들은 북한팀 응원을 계기로 남북관계에서 화해의 물꼬가 트이기를 희망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이런 집 불과 1, 2년 전까지 했어요. 네. 네. 뭐 단일팀 만들자 법도 그들이 만들었고 이런 노력하다가 실제 됐어. 난리가 났잖아 갑자기 걔네들이.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런데 그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공격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당신들이 만든 법안에 당신들이 주장했던 대로 게다가 전쟁이 어쩌고 하다가 이런 기회가 왔으면 반겨야 되잖아요. 언론 중에 그런 뉴스 본 적 있어요? 그런 보도를 안 해. 보도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사키 선수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이사키를 원래 이 울분에 기름을 부었다고 할 만한 발언이 어제 이 나왔습니다. 네, 정부는 평창올림픽 남북 단일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이 여자 아이스하키입니다. 아이스하키 선수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다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그냥 다 기다보고 그냥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한마디로. 아이스하키를 원래 모르셨던 분들이 통일 하나만으로 힘들게 운동하는 선수들 생각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대로 카피했네. 그대로 카피했어. 눈빛과 말투가 상당히 간절합니다. 일단 아이스하키 팀은 여러 가지 울분을 토로하고 있는데 사실 이 울분에 그 기폭제, 그러니까 기름을 부었다고 할 만한 발언이 어제 이낙연 총리 입에서 나왔습니다. 역대 단일팀들은 항상 긍정적인 효과 여론에 지지했고 다들 긍정적인 효과를 그 정부에 줬단 말이죠, 당연히. 근데 이게 되면 어떡하나.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해서 어디를 공략해야 될지 프레임을 정해놓고 처음부터 작전이 처음부터. 여기서 끝나냐. 당연히 이 뉴스를 받아서 종이신문이 쓰죠. 왜냐면 종편 안 보거든. 종이신문도 쓰고 서로 주고받고 하다가 포털에 올라가죠. YTN도 논란, 왜, 뉴스가 나와야 논란 중이라고 말할 거 아니야? 그쵸? 논란 중이라고 막 말합니다. 연합도 마찬가지고. 그걸 포탈이 뿌려주죠? 그럼 알바가 붙어요. 그러면 자영업자에게 말해요. 그럼 논란 중이라고 막 보도해. 이 구도로 성공했어요. 이번에는 타겟을, 언론이 철저히 도와줬고,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MBC나, 혹은 뭐 JTBC나 SBS나 이 이중적인 태도에서 공략하기보다는 논란이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정부에 대해서 뭔가 칭찬하나 잘했다고 말하려고 하면 빨아주는 것 같잖아, 이쪽에서는. 그게 아니거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죠. 그 사이에 이 부정적인 뉴스가 확 덮어버린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그냥 자유당의 당직자들이 댓글 알바들 고용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런 일들은. 이거 외에도 예를 들어 최저임금 같은 것도 저는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안 합니다. 저는 반드시 임기 내에 10,000원 이상으로 올릴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만이 거의 유일한 해법입니다.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당당한 서민 대통령. 기호 2번 홍준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으로 하는 청신호입니다.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불러온 부작용에 노동자들의 비명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사태는 문재인 정부 불통의 현주소입니다.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듯 잘못된 정책의 모순이 또 다른 모순을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쯤 되면 오기에 가깝습니다.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이나 과소급을 조절하고 그런 식으로 정책 철회를 하기를 촉구를 합니다. 방향이 옳더라도 과소급은 금물이고 과소급하다가 사고가 나면 자동차가 가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을 너무 빠른 속도로 하면 정년실업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까지 급격히 올리고 있으니 이래서야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홍 대표께서도 대선 때 말씀하신 게 최저임금 임기 내 만 원 인상하겠다. 제가 이야기할 때는 5년 내 만 원으로 인상을 하되 그걸 정부에서 보전해준다. 이거는 나 이야기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만 원 인상한다 했을 때? 그거는 대통령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대답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었으면 내가 대답을 하려고 했는데. 네, 이제 오마이뉴스에서 이런 영상을 만들었어요. 말이 안 되니까, 오마이TV. 이거는 지상파가 할 일이에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세에 대해서 말이 안 되지 않냐고, 일단 야당 공세는 제껴놓고, 그리고 정부 정책 중에 뭔가 부족한 거 있으면 까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 없어. 그리고 일방적으로 까는 거죠. 비트코인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기사가 납니다. 가상화폐 거래 순이익이 세금 최고 24.2%, 징수익이 천문학적이 된다. 그러니까 뭔가 기분 나쁘잖아요? 이 자체로? 그리고 올라가자마자 시세를 흔들어 털어놓고 거래소 세금 뜨고 부채 세금 뜨고 어쩌고 정부 어쩌고 문재인 어쩌고 죽어라 죽어라. 이 망할 정부에 박근혜보다 더하네. 이게 다 그 기사가 올라가고 순식간에 댓글 달리고 민주당 다시 뽑나보자. 북한은 좋겠네. 문재인 탈환시키자. 공산 수준. 이런 댓글들이 와라락 달려요. 이런 기사가 있으면. 감정적으로 증폭 오래 있진 않아요. 이런 기사들은 올라가고 댓글용으로 확 올라갔다가 다시 사라집니다. 그럼 이게 막 돌아요. 또 딴 데서. 잘하고 있어요. 걔네가 요새. 재미를 봤어. 집중적으로. 응? 예전에 사방팔방 막 때리던 거 북한 때리던 거 가지고 안 먹혔거든요. 잘. 이걸 아주 일사불란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제2의 바다 이야기다. 큰일 난다. 이 말은 바다 이야기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큰일 나라 씨발. 응? 막 올라가도 버블 빵 터져가지고 지금 한 200만 정도 한다고 하니 빵 터지면 실물경제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자살하는 사람들 막 나와요. 응? 내가 뭐 빼가지고 원래 뭐 연봉이 5천만 원인데 막 대출 받아서 1억 넣었어. 왜? 다른 사람 막 10억 벌었다고 하니까 1억 넣었어. 날라가 버렸어. 자살하고 막 이런 그거 내내 때릴 거예요. 그러기를 원해요. 얘네들은 빵 터지기를. 그래서 보수 매체는 기본적으로 투자에 긍정적이나 투자를 유도하는 기사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터지기를 원하는 거거든. 바다 이야기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우리 포탈이나 혹은 보수 야당이나 혹은 보수 매체가 다루는 방식은 터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터지는 순간 모든 책임을 정부에 막 떠넘길 거예요. 정부가 해서 그랬다느니 어쩌고저쩌고 규제한다고 지랄하다가 규제가 늦었다고 지랄하고 그 상관없어요. 갖다 붙이면 되니까. 아니 자유한국당이 이거 지들이 법안 만든 것 때문에 가만 멋짓합니까? 아 내가 우리가 만든 건데 어떡하지? 안 해, 그런 거. 이거 굉장히 조직적으로 하고 있고, 연합뉴스나 YTN은 일보를 쓰는 매체고,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회사인데, 아직도, 자유한국당과 일베와 그런 수구의 무리들의 납자비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 왜 우리 세금으로 그런 독약 같은 언론을 계속 그 자양분을 대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지금 연합뉴스는 박근혜 때 임명됐던 그 사장이 아직도 있고 YTN은 보다시피 그 친 이명박 인사가 사장이 됐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 기업들이 패널들 예.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예. 그 YTN 조중동 원래 그랬고 조중동의 힘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연합 서로 연합해서 힘을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조중동에다가 YTN에다가 특별히 이런 기사가 나올 때 꼭 논란이나 갖다 붙이거나 단일팀 논란이나 갖다 붙이거나 꼭 한마디 합니다. YTN은 뉴스를 전할 때 연합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끝에는 포탈이 있어요. 포탈이 이렇게 짝짝짝짝짝짝 돌아가고 있다. 짝짝.